상대방 중형이 좀 빡센데? CS2 907 중앙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중앙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맞다. 중앙 가는 이유가 원래 저거 뭐야, 태백라이트가 중앙 먹기 편하게 어머 사격 해주려고 간 건데 안 오네. 시에스가 뛰면은 같이 도착하거든요. 태백라이트랑 어쩔 수 없어. 도와주려나. 좋아요. 200-150mm가 구린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이씨. 근데 웃긴 게 상대 헤비가 시가지를 거의 안 갔는데 277 하나 가고 숙사 하나 가고 슈커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가지를 들어가야 될까? 원래 이런 거 있었나요? 집이? 뭐지? 걸리면 안 되는데. 야이씨. 와, 이게 상탄 나네. 옆구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판으로 튕겨 날라갔어. 이게 150mm 탄속이 살짝 느려서 그런가. 야, 대포병 뭐야? 자주포. 게이백을 잡았네. 맞은 거야? 캐트 verloren. Wir sind bewegungsunfähig. Kette beschädigt. 야, 이 새끼야. 이거 다 아프지 마. 숙사가 나를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작 준비해야겠다. 친해 죽사. 야 이 VZ 다 봐줘야지. 엄마 야씨. 야 이게 안 돼? 아이씨 야 관통 뭐야 씨. 민관 된 것 같은데 방금. 내 쪽에 좀 붙어봐 여기. 옹비. 아 진짜 이거 좀 봐주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렇게 좀 쏘던가. 애매해요 각이. 지형이 너무 좋다 이게. 숙사 싸우기 그렇지. 지형이 너무 좋은걸. 숙사 넌 거기까진 것 같다. 다급했죠 숙사가 약간. 잠깐만. 여기가 지형이 살짝 고지대기도 하고 숙사가 딱 팬티 입기 참 좋은 지역이어가지고 저쪽이 제가 실력이 좋더라도. 아씨 개빠르네 진짜. 실력이 좋더라도 힘들어요 저 위치는. 그래서 아군이 한 명 더 있었어야 되는 건데 뭐 자주포가 쏴주던가 그게 아니어가지고 좀 빡셌죠 방금은. 방금 CS 리드샷은 그 친구가 한 번 더 페이크를 줘가지고 나와봐라 해볼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 아씨 뭐야. 와우 내가 볼때 261 지금 철갑탄 넣을 것 같거든. 상대 261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직이네. 실사 안 나오네. 실사가 그냥 런을 선택했네요 저쪽으로. 아군 705랑 레오 있는 쪽으로 달린다. 오 근데 먹히나 역으로? 잘하면 둘 다 잡겠는데? 오 떼백까지? 오 떼백까지 먹겠다. 야 CS 샷발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이제 버림없지 죽었고.
숙사가 좀 치는 친구였나? 끝나고 전장 한번 봐야겠다. 방심하다가 숙사한테 허를 찔릴 뻔했는데. 1급 철벽 5300딜에 3킬이죠. 200-150mm도 이렇게 할만해요. 근데 방금 전에 150mm가 아니라 128mm였으면은 싸움의 방식이 좀 바뀌었겠죠? 그죠? 왜냐면은 숙사보다 내가 장전이 빠를 테니까, 그죠? 그냥 개싸움 걸었겠지. 근데 내가 이제 150mm이기 때문에 개싸움보다는 그냥 너한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고. 야, 숙사 50%인데? 47,000판에 50%인데 좀 했네,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최근 전적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전적은 좀 망한 것 같지만 최근 전적은 좀. 내가 쏜 것 좀 볼까?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탄속이 살짝 느려서 277이 원래 역결 조준한 건데 얘가 후진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엔 아, 이거는 어깨 뚫릴만 했는데. 이건, 아. 좀 더 이쪽을 때렸어야 되나? 요 안쪽을. 그니까, 쏠 때, 만약에 이렇게 역티타임을 하고 있으면은, 뭐,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더 안쪽이 더 약해요. 그니까, 내가 이렇게 쏘니까,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거니까, 여기에 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아요. 이쪽. 이 왼쪽보다는 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건 뭐지? 아, 이로비 쏜 거 게이백 주포 맞았구나. 시체 뭐야, 레전드인데. 내가 맞은 거 좀 보자. 와, 새끼, 이거 뭐지? 야. 얘가 계속 막 요 주변 쐈는데, 지금? 이건 포탑 끄트머리고. 이건 뭐지? 이것 때문에.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는 증진이 아니에요. 증진이면 여길 조준 아니에요, 지금. 약점이 없거든, 여기. 이 친구는 증진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배운 것 같아, 이걸. 200 때리는 부분은. 뭐, 이럴 수 있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200이 성형 자격탄한테 차체가 좀 단단한 편인데 지금 보이죠? 이쪽은 사이드 스커트나 궤도에 둘러싸여 있고 정면은 실방어가 미쳐 날뛰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보여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 궤도 뭐라 해야 돼? 살짝 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200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들어갈 때 요지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지랄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은 포탑만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아, 끔찍하지. 근데 좀 약간 변칙을 줘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약점이 확실해요. 그죠? 상대방이 성작탄이 아니라 철갑탄을 쓰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상대방이 성작이라면은
여기 200 옆구리 보면은 이 볼트야 뭐야 이거 구멍 이거 나 있죠. 여기 윗부분은 성장으로 때려도 웬만하면 들어가요. 여기 위는. 왜냐면은 사이드 스커트가 요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탄착이 됐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상용제격탄 원리가 이제 그딱 부딪혔을 때그 뭐지?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뭘 쏘잖아. 제트가 나가잖아. 그래서 이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관통이 될수 있는 거고, 이제 요런 데 맞으면은 메탈 제트라 그러죠? 맞나요? 아무튼 여기가 맞으면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완전히 다 닿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 같은 거 노릴 때 얘가 내가 성작을 쓰고 있는데 얘가 옆구리를 막요 난리로 치고 나오면은 뭐 요런 데 노려도 되고, 진짜 여기를 노려도 되고, 여기가 더 어렵다 그죠? 아무튼 200이었고요. 150mm도 쓸만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짬대우를 해주는 거야 뭐야 이거. 1, 2, 3년차는 그냥 짬찌네. 어? 저 9년차요. 뭐하냐 니들. 제가 올해만 지나면 10년차입니다. 월탱이 미쳤어. 분명 월탱을 시작할 때 푸릇푸릇한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30대 초반이네. 인생. 와, 이게 빗나가? 머리 위로 지나가네, 이게. 어? 니피왜 이래? 니가 맞았니, 혹시? 뭐야? 야, 잠깐만, 뭐해, 임마. 아직도 내 생일을 모른단 말이야? 생일날 많은 이벤트를 했는데. 그냥 잠수인데 저거? 뭔데 이게 탐 그게 나냐? 궤도수가. 골치 아픈데.
왜 500 뛸 때가 종종 보여 이거 150밀인데. 깜놀. 자주가 하나 더 있네. 브이제트 순간 화력 미친 거 봐. 200, 150mm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그냥? 128이 좀 좋아서 그렇지. 150도 쓸만해. 이렇게.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 계속 128이랑 150 중에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질문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둘 다 좋은데 뭐가 좋냐 이러니까. 딱 4000딜이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128이랑 150mm랑 이제 118은 좀 개싸움? 뭐 스프로키 사격? 이런 거에 장점이 있고, 150mm는 이제 한 방이 있는 거죠, 한 방이. 그러네, 진짜 4500호가 맞았네? 아까 그릴레 쏜 게 왜 4500호가 맞았지? 어떻게 의문이긴 한데, 예. 아무튼 근데 솔직히 4500호가 안 맞았으면 그릴리가 맞았어. 무조건 맞는 각이었어. 둘 중에 한 명은. 4500호가 좀 억울해서 그렇지. 아무튼 200이었고요. 6연패가 0.16%예요 확률이. 정확히는 내가 승률이 62%니까 0.38 6번 곱하면 되잖아. 0.4도 아니야, 0.38이야, 38. 이번 판도 지면은 나 로또 사러 간다 그냥. 오늘 후원 받은 걸로 로또 사러 갑니다. 0.38을 6번 한번 곱해볼래 여러분들? 계산기 있는 사람? 몇 나오나 궁금하다. 뭐야 이거. 장군님, 성격 급하네. 멀어지면 매우 버섯이 패턴이.
성격 급한 에버리즈면은 패튼이냐 레오냐? 패튼이지. 어? 해치웠나? 0.38을 6번 곱하라니깐요? 실수 오네. 그거 그렇게 나와? 근데 이번 판 놓치면 7연패인데 지금 라인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이번 판 이기려면 내가 한 6천대 박아야 될 것 같아. 최소 느낌이 쎄하다. 아군이 터지기 전에 내가 빨리 적군을 잡아야 돼. 아, 크람바겐 개뚜드려 맞아요. 아, 그만 좀 쳐맞어. 좀 쏴라, 그래. 아, 탄은 내가 맞을게. 게이너스 스파츠가 ausgeschaltet. 야, 방금 VZ가 안 들어갔으면은 못 밀었는데. 야, 기다려 봐라 좀. 잘 쏴라. 뭐야 이거? 아, 돼지 나가신다. 150mm입니다. 150mm. 방같은 상황에서는 원래 VZ랑 나랑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애가 나보다 성격이 급했네. VZ가 뭐요 위에 저거. 돼지 들어가요. 이 씨발. 아하이 참네. 이게 하부가 안 맞냐? 빨리 와. 한 대 맞고 들어갈 테니까. 자, 간다잉. 어딜 차를 돌려 씨발.
어딜 차 돌리냐고 이 새끼야. 어디를 어? 게이그나 파츠 아웃게샬테드. 꼬우면 무거우시던가. 어? 엉덩이에 깔렸죠 지금 저 친구. 이게 독일이다. 아, 쏘겠지 이제? 아! 유데스랑 스티비가 양쪽에서 강내니까 힘들긴 하네. 지형이 안 좋아가지고. 게임 이겼네요 그래도. 상대방 떼사사 아이디가 깐부였네. 영어로 깐부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기네. 아군이 터지기 전에 직접 몸대고 들어가서 쳐맞으면서 쉬지 않고 달리면서 4200딜 해야 이기네요. 게임이 참 어렵다 그죠? 그것까지 플러스 4킬. 와, 아까 상대 경전차 불나 쏜 거 있죠? 궤도 없어 놨어. 노딜이야. 아니 이런 씨. 게임이야 이거? 야 150mm면은 경전차 궤도보다 두껍겠다 이거 씨. 아무튼 200, 150mm였고요.